아니면은 팔은 그대로인데 이제 다른 부위가 좋아졌겠죠. 어찌 됐든 그렇다면 팔이 약세에 있다는 뜻이고 팔 운동을 좀 옛날보다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제 운동 쉬었으니까 오늘은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펌핑하면서 바벨로우를 그래도 좀 했으니까 풀업을 차라리 할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그냥 전신 한 바퀴 다 돌려주고 내일은 하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마도 마지막 대회 전 마지막 하체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위별로 한 3세트에서 5세트씩만 이 펌핑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졌으니까 중량만 잡아볼게요. 저중량으로 펌핑을 했었어요. 드셔야 되고 운동하는 처음에. 좋습니다. 대회 끝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대회 마치시고 휴식하고 몸을 회복시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바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합이 좀 다이어트 상태가 안 된다는 걸 조금 셀프 피드백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좀 먹었던 거 빼내고 오늘 유산소도 하고 내일도 모레도 한 4, 5일간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서 조금이라도 더 체지방을 좀 걷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가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몸이 체지방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지금 7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체지방이나 수분을 놔주질 않고 자꾸 붙잡아 두려고 하는 몸이 됐다 보니까 더 무리해서라도 일단은 운동량을 늘리고 땀을 더 배출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 5일 동안 열심히 하려고 오늘 대회 마치자마자 바로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면 대회 마친 분들은 그냥 쉬세요. 폭식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면서 원래 정상 생활과 정상적인 몸으로 되돌리십시오. 정말로 바보 같았던 옛날 얘기인데 광배 하부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광배근이 좋아지면 하부가 나와. 저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대원근 발달도 중요한 것 같고 상부가 훨씬 중요해서 제가 지난 한 1, 2년 동안 하부 막 여기 집착했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돼요. 그걸 다 버리고 등 전체적인 타겟팅 그리고 데드리프트 수행 증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 자꾸 연습하면서 시간이 노력이 많이 소진돼요. 당기는 거 자체 그리고 등의 느낌 자체를 키워주시면 되고 하부 느낌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가슴을 채운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대부분들의 그 부위 있잖아요. 특정 부위들 거기는 전체적인 수행 능력이나 중량이 됐든 아니면 근 매스가 됐든 전체적으로 차올라 왔을 때 비로소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또는 준비가 되는 그런 부위들이에요. 초보부터 또는 아직 전체적인 완성도가 없는데 그 디테일부터 신경을 쓰시면은 많이 손해를 보실 겁니다. 뭐 여기 증인이 계신데 확실히 저 2년 3년 동안 팔이 정체되었거나 최소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카메라로 관찰을 하시고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팔은 그대로인데 이제 다른 부위가 좋아졌겠죠. 어찌 됐든 그렇다면 팔이 약세에 있다는 뜻이고 팔 운동을 좀 옛날보다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최근 2년 정도가는 잘 안 했거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효중 선수가 승현이는 팔의 볼륨을 좀 줄여도 상관없겠다 밸런스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었어요. 근데 옛날의 강도보다는 줄어있는 상태라 이제는 조금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을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장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그래서 팔 운동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Stop that. 얘기했지만 복부 힘을 준다고 주는데 확실히 예전에 저 2, 3년 전에 더 어렸을 때 체지방이 많이 끼기 전 항상 유지되어 있을 때만큼의 선예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왜 그런 거 하니까 복부 운동을 옛날만큼 안 해.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거 다 하고 플랭크 꼭 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부 운동을 했었는데 그새 그 정도만 해놨으면 이제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소홀히 한 게 이제 무대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근 운동도 앞으로 옛날의 그 마인드로 다시금 태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회를 나가기까지는요 선수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같이 이 사람의 인구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주변인도 있을 거고,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분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뭐 팬분들도 있고 동료 선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회라는 거 한 번쯤은 나가셔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무거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주위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버킷리스트거나 아니면 선수가 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실 만한 되게 작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시거나 즐거우셨거나 볼만했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